해가지고 시원하고 얼큰하게 시원한 김치국을 끓여볼게요. 대파는 한 뿔에서 흰 부분과 파란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서 요 반쪽 요것만 쓸 거예요. 김치는 국물이 있어서 제가 도마에 안 쓰고 그냥 가위로 쫑쫑쫑쫑 썰었어요. 끓는 물에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서 우려내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마를 꺼내면 돼요. 썰어놓은 김치를 여기다 먼저 넣으세요. 김치를 제가 이거는 4분의 1쪽이에요. 4분의 1쪽 쫑쫑 썰어서 넣고 김치국물 작은 국자로 2개 작은 국자로 2개 김치국물도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한 5분여 정도 팔팔 끓여주세요. 팔팔 끓는 김치에 이제 콩나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콩나물 요거는 350g 한 봉지가 350g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지금 팔팔 끓는 곳에 지금 콩나물을 넣었기 때문에 뚜껑은 덮지 않을게요. 멸치를 우려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국에는요 멸치가루를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더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멸치가루 한 스푼 이렇게 넣었고요. 이건 건새우 새우가루예요. 새우가루 한 스푼 넣을게요. 새우하고 멸치 가루가 들어가면 김치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육수를 냈을 때와 가루를 넣었을 때 맛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김치국은 가루를 쓰는 편이에요. 마늘 3분의 1 정도 넣었어요. 이제 이렇게 마늘 넣고 간을 보세요. 간을 보시면 싱거울 거예요. 요때는 국간장으로 넣으셔도 되고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 저는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집집마다 들어가는 간이 좀 다르시니까 입맛에 맞게 간은 맞추시면 되세요. 이제 김치국이 다 끓여졌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파를 푹 넣어 빠뜨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끓으면 이제 불 끄시고 김치국을 밥에 슥슥 말아서 밥을 말아서 시원하게 드시면 되세요. 후다닥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이 완성됐어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 끓여서 맛나게 드셔보세요. 후다닥의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이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시원한 김치국.